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동업, 우리 한국인들이 동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동업이 잘 안 될까요? 전 세계의 150개 나라가 넘는 나라 중에서 유독히 한국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동업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서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다른 민족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퍼센트지를 가지고, 높은 퍼센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역사가 짧은데도 말입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힘을 모아가지고 비즈니스를 더 성장시키고 크게 하면 좋은데, 유독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동업이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몸에 배어 있는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 세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미국에서 동부와 서부에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민족들은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또 이탈리안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랍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동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삼심 때문에 비즈니스의 성장을 크게 못하고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로 영세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욕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본을 투자할 때 빠른 결과를 얻는 거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결과 속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양의 돈으로 내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옳은 길일 수도 있는데, 때때로는 지나치게 허황된 꿈이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 자신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정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을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그러한 부분이 잔재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의심을 갖고 사업을 하다가도 긴 시간 동안에 이어나가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형제 자매 간의 의심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부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잘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똑똑하죠.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월등합니다. 세계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또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주류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유태인조차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높은 교육률과 또한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죠. 그리고 옆집과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의심병이 굉장히 크고요. 세 번째입니다. 인내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제일 크게 구별이 되는 게 인내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에 대한 참을성은 없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해나가다가 조금만 잘못돼도 바로 그만두거나 등을 돌리죠. 조금 더 진득하게 기다리거나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면 완전하게 완성이 되거나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의심, 욕심, 인내심, 해결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 쪽에서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타민족 중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타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민족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참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기대를 가지고 용서와 또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울 줄 압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점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부터도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오랜 동안 미국에서 뉴욕 쪽에서 비즈니스 쪽을 많이 관여를 하면서 보면 사실 한 단계만 높아지면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또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미국 정착을 하거나 살아나가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실 경우가 있다면 좀 더 여유롭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넓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 그러면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좀 더 기대가 몇 배가 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부분을 거듭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